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15시 비밀투표 원칙 침해 4.15 총선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서 두 개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공직선거법 여섯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다음과 같이 제정과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제정된 것을 보면은 선거인이 본원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즉 사전투표 시 최초로 제정을 할 때는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2014년 1월 17일에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개정 사유를 보면은 단지 편의성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에 떼어에서 떼지 아니하고 됨에 따라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을 읽어보면 이 법조항의 두 글자 떼어가 여섯 글자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됨에 따라 2014년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비밀투표 원칙 등 제기된 염려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일관되게 이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고발 소송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130여 곳 선거구에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가능해야 하는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국회에서 이를 발표 및 시험까지 하였으며 4.15 총선 소송의 입증 자료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정된 여섯 글자로 인하고 또 하나의 불가능한 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야 하는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4.15 총선 17,000여개 투표구입니다. 투표기에서 100% 완벽하게 흔적 없이 시행될 것 같았던 사전투표지 추가가 0.01%에 해당하는 단 한 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문서 증거를 남기면서 추가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로 4,674명이 투표하였으나 개표장에서는 무려 10장이나 추가된 4,684표가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전라도 지역은 한 정당이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고 이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전라북도에서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규모에 있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완산구 개표장에서 대표 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07시 26분까지 이 추가된 10장의 원인을 찾으려 매우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했고요. 이러한 개표 사무원의 노력의 흔적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개표 사항표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4.15 총선 소송의 입증 자료로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4.15 총선 소송 자료로 제출하여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 소송 판결문에서 비밀투표 원칙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는 원고가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그리고 투표지 증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인천 연수구 소송과 무관하다는 사유로 정의로운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탄원하여 2014년 이후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천만 명의 정치 성향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자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졌는지 감사를 총괄하며 아울러 이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하였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단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이를 다시 불가능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감사원 앞에서 보도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